한중의원 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과 중국 서열 3위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을 잇따라 만났는데요. 베이징 연결합니다. 배삼진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요? 네, 중국 외교수장인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 판공실 주임을 만난 자리에서였습니다. 자, 그제 한중 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10명이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왕 주임은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시진핑 주석 방한의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왕 주임 역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재차 전달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왕 주임이 한국을 찾으면 시 주석의 방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중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역시 한중협력 확대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 위원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가장 신뢰하는 복심으로 통하는데요. 시 주석의 방한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한중 관계 개선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2014년 7월 이후 한국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연이어 5번이나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다만 내년 11월까지는 1년 이상 남았고 중국 측이 충분한 준비와 적합한 분위기 조성, 풍성한 성과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던 만큼 앞으로의 상황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한 흉기 피습이 석 달 만에 또 발생했습니다. 10살 초등학생이 흉기에 찔려서 결국 숨졌는데요. 일본인을 상대로 한 증오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네, 그제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의 일본인 학교 앞에서 아침 등교길에 40대 남성이 10살 남학생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자, 남학생은 치료를 받다가 이튿날 숨졌는데요.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교문 앞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며 이 하얀 국화꽃들이 놓여졌습니다. 자, 지난 6월 장쑤성 수저우시에서 일본인 모자를 상대로 한 흉기 습격이 벌어져 중국인 안내인 여성이 숨진 지 석 달 만에 다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자, 일본은 기시다 총리까지 나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また在中国大使館及び在杭州総領事館から中国側に対し事実関係の説明を求めるとともに日本人の安全確保について万全を期すよう強く求めたところであります。 자, 초등학생이 흉기 피습을 당한 날은 중국이 일제 침략의 국치일로 삼는 9.18 만주사변 93주년 당일이었습니다. 중국 내 일본인 학교들은 학교 주변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길거리에서 일본어 사용을 자제하고 하교 시에는 부모가 동행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른바 애국주의 선전의 부작용이라 지적도 나오는데 일본인 혐오 범죄 논란에 중국 정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中方对发生这样的不幸事情表示遗憾和痛心。中方一直也必将继续采取有效措施，保障所有在华外国公民的安全。 네, 적극적입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서방 측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가운데 대만이 미국 무기 도입 결정을 내리자 중국이 대만과 미국에 대한 보복에 나섰죠? 네, 최근 중국은 항공모함을 동원한 원양 훈련에 적극적입니다. 최근 라오닝 함전단이 오키나와에 일본 접속 해역을 진입했는데요. 중국 항모의 일본 접속 해역 항해는 처음인데 일본이 우려를 전달했죠. 자,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독일 해군 함정이 22년 만에 대만 해협을 통과했고요. 나흘 만인 지난 17일에는 미 해군 초계기가 5개월 만에 대만 해협 상공을 날았습니다. 중국은 함선과 군용기를 동원해 추적 감시에 나서면서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중국군대时刻保持高度戒备，采取有力措施，挫败一切挑衅图谋。
坚决捍卫国家主权和领土完整，坚决维护台海和平稳定。 자, 이런 가운데 국방력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대만은 지난 16일 미국에서 3천억 규모의 무기와 군사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은 당장 다음 주부터 17년간 유지해온 대만의 과일과 채소, 수산물 등 34개의 농수산물에 대한 면세 정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무기를 판 미국 9개의 군사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내 동산과 부동산 등의 재산을 동결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자, 대만은 내년 3, 4월쯤 자체 제작한 잠수함의 해상시험에 나설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이죠. 이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 중국이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며 냉전은 중국이 주는 다각적인 도전에 비하면 미비한 수준이라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과 서방의 대응이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네, 2주 사이 중국의 태풍 3개가 연이어 찾아왔죠. 어제 중국 동부에 상륙한 제14호 태풍 플라사는 상하이를 강타한 버빙카가 지나간 지 사흘 만에 온 태풍이었는데요. 네, 지난 6일 남부 하이난과 광둥성 등에는 제11호 태풍 야기가 상륙했죠. 중심 풍속 시속 240km에 그야말로 슈퍼 태풍으로 베트남에서만 2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중국에서도 4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쳤고 하이난섬 내 주택 2만 5천 채가 파손됐습니다. 1949년 이후 상하이를 강타한 태풍 중 가장 위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 제13호 태풍 버빙카도 역대급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순간 풍속이 초속 42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상하이에 있는 나무 만 그루가 뿌리채 뽑혔습니다. 정확한 집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정전이나 단수, 주택 파손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죠. 자, 나흘 만에 다시 중국 동부의 제14호 태풍 플라산이 상륙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상륙 당시 초속 20m의 강풍을 동반하면서 관계 당국은 비상대응 체제를 갖추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타이저우시에서만 어선 3천여 척이 대피했고 상하이와 저장성 등 저지대 위험지역 주민 수십만 명이 또다시 체육관 신세를 졌습니다. 자, 플라산은 건조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안후이와 장수, 허난성 등 중국의 하동 지역에만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자, 침수 피해가 커지면서 농작물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당장 다음 달까지 태풍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중국 당국은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차이나워치였습니다.